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는 어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. 벌써 네 번째 비공개 소환 조사입니다.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정 씨는 이번에도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재준 기자입니다. 어제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한 정 씨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. 네 번째 조사도 출석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. 검찰에 출석한 17시간 동안 조사 시간은 8시간 40분이었습니다. 조서 열람에는 8시간 20분을 할애했습니다.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.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씨를 만나 노트북을 되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검찰은 정 씨와 김 씨의 진술이 엇갈리자 최근 호텔 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검증했습니다. 검찰은 이 노트북을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로 보고 어제 조사에서 행방을 캐물었습니다. 앞선 세 차례 조사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, 이번 4차 조사에선 사모펀드 의혹을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. 검찰이 우선 기소한 정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8일 열립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